올해 저희 사업부에 크게 핵심 전략을 저는 다섯 가지로 정해서 가보자 합니다. 첫 번째가 12시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한국의 고객 사 중에서 약 60% 정도가 11G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12시는 약 1% 정도, 정확히는 0.6% 정도의 고객사에서 12시 R1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1G가 출시된 연도가 2007년 8월입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3년 6월에 12C가 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벤더의 제품들을 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 4년에 비해서 오라클의 11G와 12C의 업그레이드 기간은 6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이 부분은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기존 고객의 자산을 추가 비용 없이 보호한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12C가 6년간의 장기간의 R&D와 개발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으로 탄생되었다는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장성호 전문께서 12C의 구체적인 기능, 세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몇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사항은 12C는 11G가 갖고 있던 기본 기능의 추가, 핵심적인 추가 기능 네 가지가 개선되어서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멀티 테넌트라는 옵션 제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IT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가 양립하는 향후 10년 동안 양립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온프레미스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상호 데이터 전환이라든지 마이그레이션 시에 고객들이 갖고 있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절감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최적화된 옵션 제품이 바로 멀티 테넌트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기관계, 특히 이제 OLTP의 분석 처리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탑재를 했습니다. 기존에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약 200개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 OLTP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약 2.5배 향상된 처리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메모리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SAP 30이 다른 제품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20개 고객사, 대형 고객사에서 인메모리 DB를 OLTP의 실시간 분석 앤드 기능 툴로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11G에 탑재된 기능이긴 하였으나 훨씬 그 기능이 개선된 ACO라는 제품과 ADO라는 제품입니다. ACO는 Advanced Compression Option으로서 사용 빈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압축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 ADO는 Automated Data Optimization이라고 해서 스토리지 계층화를 통해서 연간 40% 데이터가 늘어난 그에 비례해서 스토리지에 대한 분배 비용이 고객사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애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스토리지의 사용의 효율화를 최대한 공모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11G 역시 탑재된 기능을 하였으나 ASO 우리 시크릿 옵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덱션이라고 하는 주요 데이터에 대한 표시 제한이라든지 기업 내에서의 중요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라든지 관리에 용도로 쓰여지는 옵션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한 네 가지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 바로 12C이고요. 12C는 지금 출시된 지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2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토요타라든지 BMW라든지
코르네이션, APAP에서 메일,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클라우드입니다. 이제 오라클은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오라클은 이제 클라우드 회사입니다. 많은 매거진에서 PR 기사가 돼서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 충분히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우리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는 파스와 사스로 이미 전환을 했고요. 기존에 온프레미스 하드웨어는 IaaS로 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퍼페추얼 라이센스 판매 방식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끔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의 메터드와 원 메터드 방식으로 판매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기술이 12C와 뒤에 설명드릴 엔지니어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월드와이드하게 클라우드 벤더들이 패턴이 많습니다. 아마존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IBM 굉장히 많은데 이 클라우드 벤더들 가운데서 오라클의 차별화된 특징, 오라클만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은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오라클의 일편 제품은 데이터베이스와 하드웨어 기술을 고객과 파트너 사이에서 세계 어느 장소에서라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차별화된 특징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 간의 마이그레이션이나 양방향 전환을 동일한 아키텍처와 동일한 스탠다드와 동일한 제품으로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의 모든 종류를 다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혼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형태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의 스토리지에서도 퍼블릭비전까지의 모든 풀스택을 갖고 있는 전세계 유일한 클라우드 벤더 중에 하나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향후 10년은 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가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기존에 여러 고객사에서 갖고 계신 코어 업무는 주로 온프레미스 영역에서 계속 사용되어질 것이기에 테스트라든지 개발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기타 백업이나 리커버리 쪽의 시스템들은 향후 빠른 시간 내에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 간에 원클릭과 플러그업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의 신기술을 도입해서 고객분들이 신속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저가의 비용으로 양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 클라우드 벤더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엔지니어드 시스템입니다. 전년도에 저희 회계상으로 보면 FY15,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저희가 엔지니어드 시스템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IT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드 시스템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성과를 거뒀고요. 현재 국내에 약 700대 정도의 DB 어플라이언스 머신 엑사 데이터가 고객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크리티컬한 메인 OLTP 업무용으로 최적화된 슈퍼 클러스터가 올해 국내 시장에서 저희가 집중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엔지니어 시스템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불어 리커버리라든지 백업 어플라이언스 잠재로 수시된 GID라는 제로 데이터 로스를 보장하는 백업 앤드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BI와 ETL이 되겠습니다. 현재 BI는 기존의 오라클이 보유한 BI 제품과 하이페리온을 인수하면서 하이페리온에서 다루었던 BI 제품이 접목되면서 국내 600개의 인스폴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켓 쉐어는 조금 높진 않지만 이 600개의 업무에 사용되는
BI를 저희 데이터베이스 사업부에서 올해부터 담당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데이터베이스 사업부의 주력 제품 가운데 하나로 올해 드라이버가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국내 시장이나 국내에서 IT 시장에 ETL 툴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오라클도 이기종의 환경을 제공하는, 지원하는 ODI라는 ETL 툴이 있습니다. 이 툴 역시 오라클 투 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또는 넌 오라클 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ETL 툴로서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영역으로 저희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입니다. 지난 4, 5년간 국내 시장에서 빅데이터 굉장히 큰 부분을 들었고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에 대한 ROI나 TCO를 산출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스터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 5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 시장의 빅데이터는 아직은 기업이 요구하는 비즈니스 니즈에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실시간 연결을 통한 정확한 고객 정보에 기반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기술 개발이 아직은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라클은 대단히 많은 빅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하드웨어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라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려운 한 해였지만 작년도가 가장 성장한 영역 중에 하나가 저는 빅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빅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는 성장률이 약 40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빅데이터 하드웨어, 플랫폼의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는 FY14 회계연도에 비해서 15에 약 202%의 성장을 기록한 굉장히 발목할 만한 오라클의 성장 분야 중 하나가 빅데이터였고요. 국내 시장도 올해 하반기 내년에는 이러한 월드와이드 추세가 국내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단순하게 오라클 본사에 개발된 제품을 국내에서 단순한 판매가 아니고 한국의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고객사의 주요 DBA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오라클의 새로운 제품의 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해서 코리아 커스터머 어드바이저리 보드라는 것을 다음 주에 한국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 취지는, 그 캐시 얘기를 하는 취지는 오라클 본사에서 보다 많은 한국의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뒤에 우리 장성호 전무께서 보다 디테일하게 저희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식사 시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